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은 다이소 편이에요. 다이소 편 소개 전에 잠깐 로컬푸드에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자전거를 탔더니 힘이 들어 잠시 휴식 중이에요. 눈이 올 것 같은 하늘이에요. 잠깐 밀크티 한잔 하고요. 여기 밀크티 너무 맛있거든요. 요즘 구독자님들이 제 영상 많이 봐주셔서 모든 하는 일에 힘이 납니다.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집에 가지고 오니 튤립 봉오리가 활짝 폈어요. 꽃을 보니 힐링이 됩니다. 구독자님들도 같이 힐링타임 가져요. 다이소의 주방템들 보물찾기 하고 왔습니다. 가면 항상 저렴하면서도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눈에 띄거든요. 계란 한 판 사면 다 넣을 공간이 없어 전용 용기 하나 샀어요. 각종 청소 스펀지들, 야채 보관 용기로 적당할 것 같은데 사이즈가 중간이 없네요. 교체가 가능한 집게 수세미, 그 옆에는 틈새 세척솔, 싱크대에 물막이도 구입했어요. 커피머신 주변이 어수선해서 정리 좀 해보려고요. 두 종류의 선반을 구입했습니다. 팬트리의 식자재들 하나씩 가지런히 정리해 나가는 중이에요. 올 때마다 하나씩 추가 구입하게 되네요. 두피 샴푸 브러쉬는 샴푸할 때 가끔 쓰는 제품이에요. 가전들 전선 정리도 한번 해보려고 맘먹고 있어요. 영상 준비해 볼게요. 설거지 하고 나면 왜 이럴까요? 그래서 싱크대에 물막이를 구입했어요. 물튀김 방지 좀 해보려고요. 다이소에서는 가장 비싼 5,000원입니다. PVC 재질이라 말랑말랑하고 흡착판은 3개가 있어요. 길이는 52, 높이는 7cm입니다. 국그릇에 국을 담고 항상 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헤맬 때 이 제품이 딱이겠다 싶었어요. 무광에 묵직해서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스테인리스 304 제품으로 다 쓰고 다른 수세미로 교체가 가능해요. 손잡이 수세미 리필 제품도 있네요. 스테인리스 제품은 4단계에 걸쳐 세척해야 되는 거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1단계 세척은 키친타올에 오일을 묻혀 닦아줍니다. 집게 수세미는 연마제가 묻어나네요. 2단계, 물기 있는 수세미에 베이킹소다 묻혀 세척하고요. 3단계, 세제로 마무리 세척을 해요. 마지막 키친타올로 닦아 세척 상태 확인합니다. 10개들이 계란 용기인데요. PP 재질이고 원터치 뚜껑으로 일체형입니다. 지지대가 있어 충격을 완화해 준대요. 계란은 뾰족한 부분을 아래로 보관해야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는 거 알고 계시죠? 계란 10개를 담아봤어요. 이제 계란 한 판 사서 다른 밀폐 용기에서 굴러다닐 일은 없겠어요. 계란 떠 있는 거 보이시죠? 텀블러 뚜껑 세척하기 힘든데 얇아서 구석구석 닦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리형으로 걸어서 말릴 수도 있겠네요. 기역자형이라 세척에 용이한 구조입니다. 이건 부드러운 극세사고요. 텀블러 뚜껑 세척 시연 들어갑니다. 커피머신 용품들 올려놓으려고 구입해봤어요. 스틸 합금 재질이고 선반에 걸어 사용 가능해요. 요렇게 선반에 걸어서 차랑 커피 용품들 정리해줍니다. 어때요? 바닥에 놓여있던 것들을 올려두니 보기도 그렇고 편리성도 굿입니다. 이 선반도 차와 커피용품 수납용인데요. 좀 작은 게 아닌가 싶어도 들고 왔는데 역시 많이 올릴 수가 없었어요. 사이즈 계산 실패. 이렇게 선반도 깔끔하게 이제 좀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끝났으니 커피 마시면서 좀 쉴게요. 예보대로 눈이 내립니다. 추운 겨울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